제가 다른 해에 비해서 유난히 여러 번의 태풍이 오면서 많은 피해를 또 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한 문제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환경은 더 민감하고 더 우리가 많이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추구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는 환경이 좌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정말 환경에 대한 대상을 드려야 마땅하나 그러지 못한 점 또 양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요. 네, 앞으로 오늘 이 자리가 환경에 대해서 더 발전할 수 있고 안전을 지키는 데 더 실천할 수 있는 청년제의 단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대에서 주제 발표해 주시는 이종명 수석님과 김동현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동안 우리 사회의 환경안전 실천을 위해 헌신하시는 공로로 오늘 영광의 수상을 하게 되는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를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영광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조적으로 저희가 크게 관심을 두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기 위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수십 명을 한꺼번에 시청을 한다는 것은 사회 다른 분들한테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엄선의 엄선을 거쳐서 19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되지 않아서 화면이 먹통이 되어버리고 드론 자체가 강하게 돌려버렸어요. 찌꺼기들을 직화장에다 저렇게 그냥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주원 죽이는 경우죠. 기업 대기인들이 개선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건 쉽게 개선되지 않을 방향입니다. 근데 10년 후에 20년 후에, 50년 후에 우리 여기 지역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지금 제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폭염이 많이 오고 그리고 그 폭염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관광도시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느냐 뭐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50년 후 어떻게 되느냐 그건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한 사정 대책을 세워드리는 실천 대상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대를 드립니다. 2019년 11월 15일 환경안전보고사인 김동인께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코리아 주인한 평소 남편 관심과 헌신적 노력으로 환경보전과 안전 지키기에 크게 이바지하여 환경부가 후원하고 환경안전보고서가 주최한 대사회 환경안전실천대상에서 이 상을 드립니다. 2019년 12월 15일 환경부장관 조영 네. 축하드립니다.